안녕하십니까. 이진영입니다. 사진 측량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총론이죠. 사진 측량의 어떤 뭐 개요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측량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정의를 하고, 쭉 이어서 정량적, 정성적, 용어가 중요합니다. 정량적, 정성적. 그 다음에 원격 탐사. 뭐 사진 측량과 원격 탐사는 어떻게 보면, 원격,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진도 사실 뭐 바로 앞에서 접사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니까 원격 탐사나 사진 측량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격 탐사, 그 다음에 사진 측량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역사, 다음 페이지로 막 넘어가 버렸네. 역사, 그래서 이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과거에 제가 기술사 시험 볼 때, 4세대로 구분해서 뭐 내용을 기술하시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있었길래 한번 적어 봤고요. 그 다음에 특징, 사진 측량의 특징,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사진 측량의 특징,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정확도에 대한 균일성, 뭐 이런 것들이 높이에 대한, 그 다음에 수평 위치에 대한, 뭐 이런, 그래서 장단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진 측량의 분류. 그래서 계략적으로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definition, 즉 이제 사진 측량의 정의를 photogrammetry 이렇게 얘기합니다. photo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의미하게 되겠죠. grammar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형상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etron, 그래서 이제 measure 그러면 관측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형상을 관측하는, 그래서 뭐 그림으로 표현해 준다, 뭐 이런 것까지 연결해 준다라고 한다면, 사진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광학적인 그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다. 그런데 원격 탐측으로 갈수록, 원격 탐측은 어때요? 광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광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태양빛에 의한 수동적인 부분이 있고, 또 능동적인 패턴으로 뭐 레이저를 이용한다든지, 레이더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측량의 대부분은 빛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진 측량은 빛에 의한 사진 영상 또는 전자파의 에너지 반사 특성의 기록을 이용해서 대상물을 기록한다든지 측정이나 해석에 의해 정보를 얻는 과정, 원격 탐사의 한 분야. 근데 이제 원격 탐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격 탐사의 한 분야가 사진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누가 어떤 부분이 더 큰 부분이다, 집합관계로 뭐 사진 측량의 원격 탐측이 있다, 혹은 원격 탐측에 사진 측량이 있다, 뭐 이런 거를 묻진 않으니까요.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량, 정성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용어를 기억을 하라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측량은 정량적 측량입니다. 뭐냐면 위치를 결정하거나, 사진 찍힌 대상물의 지표면의 대상물의 위치를 결정하거나 거리나 높이차 면적, 최적 이런 것들. 그래서 숫자로 나열되는 그러한 정보들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숫자로 나열되는 정보. 예를 들면 XY 좌표를 얻는다든지, 거리를 얻는다든지, 면적을 얻는다든지, 최적을 얻는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우리는 정량적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성적은 숫자라기보다는 어떤 문자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문자. 그렇죠? 뭐 숫자도 뭐 문자의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대상물을 분석하고 판단할 때 중요도를 평가하거나 생태를 분석하고, 혹은 환경 분석이나 임학, 지질학, 적지 분석, 자원 조사 이런 등등의 정성적인 그런 사진 측량이 이용이 된다. 그러니까 정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특성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특성. 그래서 뭐 가령 나무를 찍었다. 그러면 이제 나무가 수령이 뭐 어느 정도 되는 나무냐, 침엽수냐, 화렵수냐, 뭐 이런 등등으로 이제 구분한다든지, 혹은 나무 빛깔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대상물을 찍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떤 뭐 잔디예요. 그러면 이제 나무 빛깔, 뭐 잔디가 깔려 있다. 그러면 이 잔디가 천연 잔디냐,
혹은 뭐 인조잔디냐 뭐 이런 등등을 이제 구분한다거나 물을 찍었습니다. 이게 식수로서 활용할 수 있느냐 혹은 식수로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물이냐 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량적이라기보다는 그 물을 찍었던 그 물이 어떤 형태의 물이냐, 더러운 물이냐, 깨끗한 물이냐라는 것들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 개념이 정성적. 사진에 찍혀 있는 대상물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성격의, 어떤 종류의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한다는 것.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가보지 않더라도, 물을 내가 떠먹지 않더라도 어떤 빛깔을 분석을 해보니,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니, 이런 것들이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라는 것들을 분석을 하겠다는 그런 조사적인 개념이 정성적 사진 측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격 탐측이라고 하는 것은 리모트, 멀리 떨어진 상태로 센싱, 관측을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영상 자료에 나타나는 어떤 대상물의 밝기나 색, 그렇죠? 대상물이 이미지로 표출이 되는 그러한 표출된 이미지의 밝기 값이나 색상, 뭐 이런 것들, 또 그것이 반사하는 파장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 찍힌 대상이 뭐 땅이다, 혹은 뭐 풀이다, 물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격 탐측을 통해서 얻는 되는 거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물은 물인데 어떠한 형태의 물이냐라는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분석하고 정리함으로, 그러니까 분석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 혹은 그냥 찍혀진 데이터를 그냥 그 데이터의 내용 가지고 분석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하고 정리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분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기준이 없다 그러면 그 분석을 할때 기준 이외에 별도의 기준을 분석하는 과정 가운데 별도로 이제 나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기법에서 감독 분류냐, 무감독 분류냐,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하고 정리함으로 그 대상물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원격 탐사, 리모트 센싱이라고 하고, 줄여서 RS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리모트 센싱. 자연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그들 자신만의 고유한 파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어떤 파장을 보여주느냐라는 것을,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아, 이게 지금 찍혀 있는 대상물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과의 구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영상만 가지고도 구별이 가능하고, 모양이나 크기 등과 같은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별도로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원격 탐사는 사진 측량에 대비하여 더욱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격 탐사 같은 경우는 사진 측량은 항공기에서 지상을 찍는 반면에 원격 탐사는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에서 지상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뭐 같은 그런 패턴으로 찍는다 그래도 사진보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우리가 촬영을 하고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죠. 더욱 넓은 영역. 물론 인공위성에서 찍지 않더라도 원격 탐측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원격 탐측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고, 분석을 위주로 하며 경제적인 관측 방법이 된다. 물론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소요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원격 탐사에서의 센서로는 카메라나 다중분광 카메라, 적외선 센서, 레이저, 레이다 등이, 여러분이 구분하실 때 레이저나 레이다는 능동 레이저를 쏘고 레이다를 발사해서 발사된 것이 다시 돌아올 때, 갔다가 다시 오는 능동이라 그러고요. 적외선이나 다중분광 뭐 이런 부분들은 태양광선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건 수동형 형태가 된다. 능동과 수동으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